연말에 가서 한번 써먹어. 알았지? 세상에 있잖아. 연말에는 몰라도 두세 곡은 알고 있어야 돼. 내가 레퍼토리를. 누가 마이크를 콱 주면은 나도 근사하게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돼. 누구한테 지는 거 하지 마. 그치? 됐어?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들었어? 지나간 시간들이 아쉬워.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세상에 떠다니는 나. 늙어간다는 게 정피한 일도 아닌데 웃어넘길 그런 나이야. 우리 나이가 그런 나이야. 그치? 누가 뭐라 그러나 막 허허 웃고 지나가면 아무 탈 없어. 신랑들이 뭐라 그래도 있잖아. 이길때 그리 흘러버려. 그냥 나만 쬐끔쬐끔 아무 일 없어. 그렇다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살면 안 돼. 항상 웃어요. 노래도 많이 듣고 이런 데 나와서 힐링도 하고 여기 나오니까 한강수도 만나잖아. 그치?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떠나간 내 사랑이 아쉬워. 고독을 달래주던 친구도 하나씩 떠나가는 나. 웃어넘길 그럴 나이야. 외로움에 지쳐도 웃어버릴 그럴 나이야. 웃어버릴 그럴 나이야. 언니 바쁘세요? 놀다가 안 바쁘면 밥할 시간은 아직 멀었잖아. 어? 여기도 커피도 있고 여기 뭐지 저거? 어, 풀빵이 있구나.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니면서 먹던 풀빵이다. 그치? 어, 누가 나 풀빵 좀 안 사주나. 나 사실은 아침을 안 먹었는데 난 아침을 안 먹었는데 오빠 나 풀빵 하나 사주면 안 돼? 아, 남자가 있어야지 어떻게 꼬셔보지. 니분이랑 어떻게 처음, 언니도 그나마 가게? 아, 나 언니들하고 더 친해지고 싶은데. 녹색 언니, 내일 모레도 할 거야. 와? 어, 모레까지 와, 언니? 어, 나왔을 때 오지 말고, 나이스 와. 아, 재밌다, 그래도. 저 언니들 앉혀놓고 나 그래도 신나게 했네. 그죠? 언니들도 잠깐 앉았다 갈래요? 그래, 이렇게 물갈이가 돼야 되는 거야. 고맙소잉. 언니가 제일 겁나게 이쁘다. 난 이렇게 앉아주는 사람 너무 이뻐. 사랑스러워. 내가 한번 주고 싶어 막. 근데 줄 수가 없어. 같이 똑같이 생겨갖고. 어. 언니 미안해. 줄 수가 없어. 어. 언니 능력고 그냥 남자 꼬시. 세상에 언니 풀빵 주는 거야? 감사해 감사해. 요게 답이네 요게. 감사. 어 감사해 언니. 어, 세상에 여기 인정도 많다야. 남자가 주는 줄 알았더니 여자가 주네. 하기는 나 어디 가면 여자들이 날 보고 더 좋아하더라고. 언니 한 바퀴 돌고 어디서? 예, 우리 집 구석에 엿도 있어. 이따 엿 먹고 가이. 그냥 가지 말고. 자, 여기 있어. 많이 묵소.
어우 따뜻하다 야 그거 쥐고 싶고 싶다 아 입고 왔어? 아 딱 귀엽고 까까지 해버리네 나는 세상에서 한강수가 제일 이쁜 게 입고 이런 제일 이쁜 줄 알고 살고 있어 언니 내가 누구라고 그랬어? 아 이 상황에서 전화가 들리는 거 없어 이. 아 빨리 끊으시오 노래할란 게 언니들이 좋아하는 노래로 가자 언니들이 좋아하는 노래 뭐 있을까 내가 언니 언니랑 짝짝꿍 아직 맞춰보지 못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노래로 조금 해 적어가지고 와버렸어 뭘로 해볼까 세월광 한번 줘봐네 세월광 장구야 우리 난닥 신나게 쳐도 되는 거요? 어쩐겨 그러면 두 곡을 제가 세월광하고 뭐지 장구야하고 요거 두 곡 올려드리고 난타 장구를 한번 신나게 풍하게 올리자 그래야만 이 저기 있는 사람들이 그 장구 소리 듣고 와요 맞지 오빠? 뽀빠이 오빠 맞지? 이거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 오빠 맞소이? 둘이 부부요? 부부요? 아니요 근데 이렇게 옆에 가서 차 딱 붙여있냐? 지금 작업하는 중이에요 작업이야? 내가 보기에 누가 딸리나? 아 둘이 똑같게 또 구원 잘 먹었다 48 잘 맞을 것 같아 오빠 그런다고 계속 들어붙으니까 냅둬 인생 지가 막 붙여갖고 살든지 냅둬 그냥 호랩이 맞아? 언니 과부 맞고? 인생 지가 만들어가는겨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좋지 뭘 그래 내가 혼자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거든 근데 이거 안돼 안돼 건들고 애가 건들고잖아 그죠? 왜 쳐다봐 건너건너 쳐다보는겨? 그래도 아직까진 살아있어 어디가면 한강수 이쁘다고? 언니들이 날려 남자들은 안 쳐다봐 독하게 생겼대나 내가 어쩌다나 내가 이렇게 독하게 생겼어요? 남자 보는 사람 어때요? 안 독하게 생겼죠? 예. 네. 오빠는 어때요? 나 독하게 생겼지? 저긴 딴청하고 있잖아 전에는 맨날 독한 년이라고 이렇게 욕하고 있어 누른게 있어? 한번 가보자 자 잘하라고 박수 한번 쳐봐 이거 박수는 나를 위해서 치는 게 아니오 언니 그대들 위해서 치는 게 건강을 위해서 자 갑니다 체력형 오빠도 박수 좀 쳐 주머니 손 놓고 있지 말고 박수 칠할게 보지 못해 체력형에 스 아시고 눌러주시오 세상은 어차피 인생은 세월간 흘러가는 꽃잎이 아니냐 한계일 줄 자랑하다가 때가 되면 지고 마는 꽃 말자 호호 웃어보자 사철 모습 바람처럼 살자 준다고 다 가져갈 기가
저거고요. 난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요. 수 아싸. 아
Thank you.
좀 앉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우리 긴 대화 좀 나눠보자. 좀 앉아 보이시오. 꼭 나보다 못생긴 것들을 저렇게 뺀다. 이쁜 것들은 나 말도 안 해. 어? 못생겨서 죄송하다고? 언니는 지저분하고 참 잘 어울려. 일로 와봐 언니. 얘 그냥 지나간 데가 어딨냐. 지켜줄게 들렸어. 여탄하는 먹고 가야지. 아이? 아, 내 옷을 빨리 줘야지. 우리 여기 저, 전부 다 충청도라서 곤백이라서 우리야. 앞으로 이제 마이크 든 사람은 가만히 있고 뒤에서 있는 사람이 무조건 여중 한 봉지 들고 들다 뛰기. 알았지? 여기서는 채소랑같이 날려팔 것 같아. 왜냐면 몸뚱이가 날려팔고 생겼잖아. 그지? 착한 애가지고. 나는 봐봐 여원이랑 아참 이름이 뭐였다 또 잊어버렸네. 금옥이. 아, 금이야옥이야. 금이야옥이야. 금옥이. 금이야옥이야 키웠는데 어째 여기 여자가수가 됐어. 자, 그렇지. 사람 있잖아. 패자는 모르는겨. 어려서는 금이야 옥이야 안 깬 사람 누가 있건데. 그치?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성장에 가면서 이제 엄마 품을 떠나서 이제 이게 그지 발전하는 게. 비가 쏟아지네. 양흥수가 왔다고 이게 하늘도 축복해주는 건가? 이게 무엇이냐? 오늘 날씨를 온 게로 내가 다 검색하고 왔거든요. 가더니 비가 안 온다 하더라고. 그래서 왔는데 비가 오면 내가 못 들어갔겠어. 최선언니 혼자서 벌어먹기 살기도 힘든디. 그래야 안 거예요. 그지? 지나가는 겨? 언니가 하나님이 부처님. 아이고 참. 맞아 맞아. 여기 대구지? 그러면 대구면 갓바위 하나를 불러야 되겠다. 어? 갓바위 노래 하나 불러야 예의 있지. 그지? 어디 가면은요 그 지역에 명소를 하나 따가지고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겨. 그지? 그래야 되는 겨. 그래요. 홍보 지역도 되고. 아따 저 한강수 전연에 가가지고 좀 지역을 좀 홍보 좀 하는구나. 나도 좀 공부를 조금 좀 헌혈이거든. 그래갖고 왔은께 또 홍보 차원에서 갓바위를 하나 또 불러야지. 언니 거기 저 호두 아니 풀빵 언니 오늘 장사 많이 오시오. 기대기 저 시끄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확 딱 열고 그냥 들으시오. 노래를 듣기 괜찮지 그래도? 괜찮아요? 찢어지는 소리 나걸랑 다리를 한쪽 바짝 들면 제가 이제 끌어보려는 게 아셨죠? 자 가빠이 하나 갑니다. 차렷 언니들 박수 한번 줘보셔. 내 노래하려는 게 차렷 경례 고맙어요. 감사해요. 지나가는 관객을 전부 다 어떻게 나랑 똑같이 신체적으로 닮은 사람들이냐. 언니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오신 그들 발봉사 하나 나눠줄 알겠지. 오빠 들을 말아요. 어? 나 잠시 쉬어가요. 힘든 게. 수화를 모르요. 에브렐레 알았습니다. 한강수는 조금 이따 기어들어가서 에브렐레 하고 있겠습니다. 수화를 제가 배우지 못해갖고 좀 반벙어리로 채설아님이 하고 갔는데 그게 먹히고 통했네. 지금 몇 시요? 아 그럼 한 시간 했지요? 아 이제 한 시간을 했어. 어떤 데서 하나 한번 좀 지랄을 떨어봤네. 그지? 괜찮으시오? 어디 감독님? 뽀빠이 감독님? 야 뽀빠이 이러니까 그 어렸을 때 먹던 뽀빠이가 생각나가지고 안 잃어버린다 닉네임을. 예쁘게 나와요 쟤? 저 지금 예쁘게 나와요? 편집도 예쁘게 해주세요. 편집은 하세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죠? 제가 아까 이렇게 뭐 19금 얘기도 살짝살짝 해도 요거 싹 빼버려야 돼요. 한강수는 그런 얘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알았죠? 자 그러면 한강수가 노래를 하나만 더 뭐더라? 송가인이 노래 엄마 아리랑. 엄마 아리랑 있어요. 요 노래를 일부 공연 요 라스트 곡으로 올려드리고 우리도 뒤에 계시는 분이 금이야 오기야? 금이야 오기야? 오기냐 금이냐? 덕분에 뒤에 계시는 분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길에 그냥 가지 마시고 채설아님 그냥 가지 말고 여기까지 가. 지나가는 길에 진짜로 그냥 가지 마시고요. 잠시 의자가 있으니까 쉬었다 가요. 그리고 여탄화도 좀 팔아주시고. 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누구나가 다 힘들지만 요 코로나를 빨리 퇴치를 하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마스크 착용 잘하고 손 세척 시간 날 때만 하시고 거리 두기도 꼭 지켜주셔요. 그리고 특히 요거 집안에서도 가족끼리 있잖아요. 그 찌개 뚝배기에다가 바글바글 찢어서 너도 나도 숟가락 다 담그지 말아요. 요게 문제가 돼. 항상 앞사를 갖다 놓고 주걱으로 아니 이제 국자로 이렇게 떠서 내가 먹을 만큼만 떠서 이렇게 덜어먹고 이렇게 하셔야 돼. 가족끼리도 지금은 예의를 갖춰야 돼. 아무리 좋은 사이래도 부모 자식 간에도 또 부부 사이래도 거리 두기를 해야 돼요 요즘에는. 사랑을 할 때는 니캉내캉하고 뭐 따로 보고 이렇게 따로 보고 지금 어쩔 수가 없어. 마주보고 하면 안 돼. 사랑도 진짜 이놈의 코로나가 이렇게 올 줄은 누가 알았 것이요. 그치? 아무도 몰랐시요. 그래서 세상상 자고로 앞니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하나님도 부처님도 얘기도 안 해줘. 그 용하다는 일명 우리 무당이라 그랬죠. 무당님들도 몰라. 나 저 우리 집안에도 언니가 하나 계셔요. 무당 언니가. 근데 요 언니도 모르더라고 내가 물어봤는데. 그래서 언니 나는 남자가 생길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그랬더니 야 강수야 너는 포기하고 살아. 너는 그냥 남자 없어야 그냥 너 혼자 그렇게 서방방방 돌아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다 그냥 다
네 거다 생각하고 그러고 공연하고 다니래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 그지? 슬픈 일이요. 자, 솔직히 말하면 나는 맨날 시시간 남자들 보니까 좋긴 해요. 내 거는 이런데 맨날 바꿔가면서 보니까 얼마나 좋아. 좋은 것도 있어. 나쁜 것만은 아니요. 근데 아, 나쁜 거를 꼬집어 말한다면 저녁에 컴컴하면은 집구석으로 같이 들어갈 남자가 없네. 낮에는 엄청 많은 남자들이 그때 밤만 되면 내가 싹 보내버리고 나 혼자 집구석에 들어가네. 그게 내 인생이요. 자, 한강수는 이제 엄마랑 요거 해드리고 우리 뒤에 계시는 금이오기 하시는 분이 대기하고 있어요. 자, 잘하라. 그래도 우리 인간 계시는 분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감사합니다. 쑥! 하리라 아들 따라 잘 자거라 밤낮으로 기도한다 엄마 하리라 사랑 엄마